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지 전용 부담금.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답인 농지를 우리가 주택으로 한다든지 뭐 상가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한다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지를 사가지고 개발을 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농지 전용 부담금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농지에 관련돼서 이 전용 부담금 계산이 얼마나 드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해 오셔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농지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고 짤막하게 아주 핵심만을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전용 부담금에 있어서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심 일각에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것중 하나가 바로 농지 전용 부담금인데, 그 뜻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경작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그 계산법을 오늘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법은 신청한 농지의 전용 면적에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곱하는 방식입니다. 단,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100분의 30으로 적용한 금액이 5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최대 5만 원으로 적용한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용 신청 면적 평방미터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연계 확인을 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못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다가 30%. 단, 개별 공시지가가 그 5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우리가 5만 원을 적용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전용 신청 면적이 660제곱미터라고 하고,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4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납부해야 할 농지 전용 부담금은 660 곱하기 4만 원 곱하기 30%에서 792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18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8만 원 곱하기 0.3에서 5만 4천 원이 돼서 5만 원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을 초과해야 되면 그냥 5만 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660 평방미터 곱하기 5만 원은 3,300만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지를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은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법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이 내용만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1년도 이제 2월 벌써 이제 3일입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용인시 토지, 용인시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용인시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용인시 땅에 대해 가지고 계신 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지에 대해서 또는 임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용인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라든지 또는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면 아래 하단부에 김영산 박사의 투자연구소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로 상담을 해주시면은 성실하게 또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상담에 응할 수 있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